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더 잘하게 되잖아요. 그건 이제 뭐 연륜이라고 하죠. 그렇지, 연륜, 연륜이 쌓이는 건데. 네. 그럼 무당도 연차가 늘수록 좀 이 경력이 늘수록 점을 더 잘 보는 건가요? 점은 똑같죠.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거울을 닦으면 안 닦으면 먼지가 쌓여서 내 자신 잘 못 비치잖아요. 그래서 깨끗이 닦으면 맑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신의 몸주인 기자들은 항상 닦아야 돼요. 사실은. 닦는다는 것이 도잖아요 일단. 근데 이제 길도 자니까 내 마음길을 닦는 거거든.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도예요. 그래서 마음길을 닦으면은 어느 신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애동 때 잘 본다, 영감하다, 뭐 연차가 갈수록 잘 본다. 그것은 없어. 사실 말은 많이 늘죠 더. 그 분야에 도통을 하니까. 그쵸. 기술에. 그러니까 말도 잘할 것이고 춤 사이 기교가 많이 늘고 재주 인간계에서는 또 재주가 있어야 하니까 재주도 많이 늘지만 영검 자체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. 아무리 신을 명착하게 받고 막 그 처음 했을 때 막 점을 막 화경을 열어서 보고 막 듣고 보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뭐 맨날 방탕한 생활을 해. 돈 막 번다고 돈 막 쓰고 나도 사실 그런 쪼지만 네.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멀어지는 거예요. 내가 바깥 생활을 많이 하게 되잖아.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술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막 여자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신당은 등한시하게 돼. 그러면 당연히 신과 나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저쪽에서 야 하는 것보다 위 옆에서 야 하면 다 들리는데 다 네. 멀어지는 거지 신은. 그래서 이 마음까지 뭘 잘하면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연차가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다. 더 잘할 수 있겠네 보니까. 왜냐면 애동 때는 한마디 하지만 연차가 갈수록 10마디, 20마디를 할 수가 네.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닦냐에 따라서 틀려진다. 아 깔끔하네요. 네, 네. 그러면 연차가 길어지다가 갑자기 뭐 어느 갑자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말문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? 그건 이제 신발이죠. 신발. 자기는 신령님한테 최선을 다했어. 그러니까 뭐 이제 신령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했는데 막혀. 말문도. 그것은 이제 남의 일들을 잘못했을 때. 그 영가들이 벼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신장에서 보호하지 않을 때 쳐.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신계에서도 천신계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못해요 자손한테. 그러니까 그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말문을 닫아버려. 그러면 이 자손이 어디에 매달려? 산천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쵸. 산에 가서 네. 할아버지 집 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다고 그러면은 그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는 이유도 뭐 명기서기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업장 닦으러 가는 거야. 우리가 이 사회에서 때로는 굿도 하다가 처진 조상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테고 뭐 점사를 볼 때 내가 헛공수를 줘갖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산에 가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 자손한테 더더욱 한 마디 두 마디 더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지 명기서기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. 뭐 그 몸 닦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닦으러 가는 거지. 내 마음짜리. 그래서 그 업장을 벗어놓고 와서 또 하다가 우리 기자분들은 일단 돈을 받기 때문에 네. 그건 업이야 사실. 신들은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돈이 필요해요? 안 필요하죠. 돈 안 필요하잖아요. 네. 신들은 돈 받으라는 신은 없어 사실은. 왜? 신이 저승에서 뭔 돈이 필요해요? 그쵸. 그건 맞네요. 뭐 차 타고 다닐 거요? 아니죠. 날라다니는데? 그쵸.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의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만큼만 받고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면 할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어. 너무 욕심을 내니까. 그래서 무당이 결국은 죽으면 그 업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요 사실. 근데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도 솔직히 조심은 안 해. 인간이다 보니까. 왜? 이 오욕이 있잖아요. 누구나 네. 인간은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
욕심을 내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버리려고는 하죠. 그 버리려는 것 자체도 욕심이지만 내려놓으려고 해요. 그래서 그거 왜? 난 한번 벌을 받아봤기 때문에. 그래서 산천스 1년을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걸 푼 적이 있어요. 아, 1년이나? 1년이나 했어요. 뭐 첫눈 내리면 내려가야지 하는데 첫눈이 내리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지. 나 같은 자리에 탁 앉아서 산에서 북하고 짐을 치면서 첫눈 오면 내려가야 하고 첫눈이 내리는데 못 내려가. 왜요?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. 내년에 꽃이 피면 내려가야지. 앉은 자리에서 꽃이 올라오는데 네. 못 내려가. 내려가지 말라. 그래서 1년을 제가 하니까 하늘 천국에서 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들이 내 대신 갇힌 거죠. 나를 죽일까봐 하늘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심벌을 내려서 할아버지가 대신 자손 잘못 가르친 죄 대신 받겠다고 몸소 갇히시고 나를 살리려고 산으로 든 거야. 그래서 그 업장을 다 풀으니까 많은 이들이 찾아오더라고. 그래서 그때 많이 살리다가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저를 산에다 집어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산에 있던 계기가 13년 동안 산에 있었던 계기가 그거예요. 할아버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를 너는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. 들어가자 산으로.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됐죠. 그때 이제 또 내가 기도터에 대한 걸 몰랐다가 그때 원을 세운 게 기도터 그런 것을 한번 해야겠다는 원을 원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. 그 소원을 다 들어줬었지 할아버지는. 세 가지 소원이었는데 그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줬고 그래서 저는 제자지만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상자 만들어 달라고 해요. 떳떳한 상자.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. 멋있네요. 지금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